자,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교재 359쪽. 359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59쪽 제일 위에 You, as well as Jane, are kind. As well as Jane 있잖아요. 여긴 괄호치고 버려버리는 부분이고요. You에 맞추어서 동사 are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볼게요. 시작! I'd like to stud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China. Not only A, but also B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전치사구를 집어넣었어요. 전치사구가 맞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I'd like to study, 나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해서 자동사를 공부하다 썼어요. 굳이 과목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문장 주요 성분이 아닌 아이들을 A랑 B 자리에 집어넣은 거죠. 이거 안 돼요. Not only in Korea, but also China 하면 안 돼요. 즉 앞에는 in Korea, 뒤에는 China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에 in Korea, 그랬으면 뒤에도 in China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t only do I study English, but also work part-time. Not only do I study, 이게 뭐죠? Not only A, but also B인데요. Not only A, but also B. 그 상태에서 not only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버렸어요? 의문문처럼 도치를 시켰죠. 의문문처럼 도치. 자, 그리고 뒤에는 but also 뒤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뭘 썼어요? 동사 썼죠. 자, 숨어있지만 뒤에는 뭐가 숨어있어요? But also I work part-time 이거죠. 실제로 이렇게 뒤에 빠진 구문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거 실제로 독해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시험 문제를 풀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왜 그렇죠? 앞에 나온 거 겹칠 때는 뒤에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시에서는 A랑 B의 모양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다. 세 번째, not A but B. 이건 워낙 많이 봤으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자, not A but B에서 내용상 중요한 건 A예요, B예요? B죠. 그럼 B를 앞으로 뽑아서 B를 먼저 얘기하고 뒤에다가 not A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쉼표를 찍냐 안 찍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not A는 괄호치고 버려버린 다음에 뭐만 남기다? B만 남기시고 B에 맞게 뒤에다가 수일치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t the teacher, but her student are brilliant. Not A, but B에서 A 자리에 명사, but 뒤에도 명사를 쓴 거고 그 명사는 are의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요? Not A, but B. 그러면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하죠. teacher에 수일치하는 게 아니라 student에다 수일치를 해가지고 동사 are라는 복수를 써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Nobody but you can do this. 자, 여기서는 nobody but you can do this요. Nobody가 중요해요? You가 중요해요? You가 중요해요? 왜? Not A but B. Not이 어딨어요? Nobody가 not, 지금 어떻게 알아요? No가 바로 not any의 줄임이니까. 그런 사람 없어 라고 우리말은 마치 동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no라는 표현은 not any. 잘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Her peers complain about it. 진이 아니라 그녀의 동료들, peer,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peer거든요. peer 뒤에 s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단수 썼어요? 복수 썼어요? 복수 동사 사용한 거죠. 자, 그 아래 4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as not in my room, but in the kitchen. Not A, but B에서 A 자리에 전치사구, B 자리에도 전치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대신에 부사를 쓰는 거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부사는 쓸 수 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respect her not for what she has, but for what she did for us. 여기에서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위치, A랑 B의 위치, 그러니까 뜻도 함께 물어볼 수 있는데 I respect her. 나 그녀를 존경해. 그러면 뒤에 not A, but B가 쓰였죠. 뼈대로 not A, but B.
됐어요? 그 다음에 나라의 법비 사이에 A랑 B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For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For. For. 전치사. 그래서 뒤에 what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for는 이유를 표현하는 전치사고 뒤에 what she has. 우리는 어떻게 하죠? What she has. 그녀가 가진 것 이렇게 하고요. 뒤에 what she did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가 한 거, 과거 시제로 그녀가 한 거,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 때문에 좋은 경우에 이건데 시험에서는 A랑 B가 어떻게 위치가 바뀌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not A but B 보시고 A랑 B의 뜻도 보시고 문법 구조, 전치사 for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what 이렇게. 명사절은 앞으로 또 공부할게요. 6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purpose is not to help the firms, but to help young people. 자, the purpose, 목적은 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금 to 부정사 썼잖아요. A랑 B 자리에. 왜 to 부정사 썼어요?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 아시겠어요?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쓴 거고 not A, but B를 썼어요. 그럼 첫 번째 앞에는 not to help the firms. 회사를 도우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뒤에 있는 거 but to help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나라의 법에 썼고 중간에 들어간 거는 비동사 뒤에 무슨 자리? 보어 자리에 사용한 to 부정사.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B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이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ither you or she is to go. 비동사 뒤에 to 이건 뭐죠? 이거는 be-to용법,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된다인데 자, either는 사실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대명사. 그럴 때는 무슨 뜻이죠? either가 대명사 역할이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손가락이 펴고 있는데 둘 중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둘 중 하나. 사람에도 쓸 수 있고 물건에도 쓸 수 있어요. 다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그냥 either만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어떤 동사 써야 될까요? either가 뭐라고요? 하나. 그죠? 둘 중에 하나. 하나. 그럼 동사는 단수 동사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either A or B랑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either가 대명사로 쓰이면 둘 중에 하나 이랬으니까 하나에 맞게 단수동사를 쓴다. 근데 either A or B 그랬으면 실제 뭐에다 한다? B에다가.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Either he or you are wrong.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다? You.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명언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읽어볼게요. 시작! 달링이라고요? 사랑하고 싶은가요? daring, dare, 감히 이렇게 할 때 dare 쓰잖아요. 동사로도 쓰고 daring adventure, 과감한, 감히 하는 모험 이거예요. 달링은 D-A-R-L-I-N-G입니다. 그거는 연애할 때 쓰시고 life is either A or B를 했어요. 이거든 저거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감한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잘못된 표현은 그거죠. 짧고 굵게? 그거 아니라 짧고 굵게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굵고 길게 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 그게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죠. neither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neither는 단어 두 개가 합쳐졌다. 뭐가 합쳐졌을까요? not either가 합쳐진 거죠. 그럼 몇 개? 빵 개, 영 개. 둘 다 아닌 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either는 둘 중에 한 개. 근데 앞에 not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숫자 3, 빵 개를 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Neither we nor he wants to go out this hot weather.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서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해인데 neither we nor he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either A or B 이게 주어 단위에 쓰이면 B에 다 수일치한 것처럼 neither일 때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수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neither가 대명사다 그러면은 빵개니까 빵개는 수일치 뭐에다 할까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자, 빵개의 수일치는 어디다 하죠?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없이 꿈속에서 저 혼자 해놓습니다. 연계라고 할 때 기준은 단수가 기준이에요. 단수. 그런데 복수명사 중에서 빵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복수명사 중에 빵개 이럴 때는 복수동사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수야 라는 기준이 그 문장이나 문맥상 있으면 복수동사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빵개 이러면 기준은 뭐다? 단수.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Neither the other driver nor I am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자, neither A nor B. 수일치 뭐에다 한다? B에다 한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Neither student nor the teacher doesn't like the new rule. 앞에 더가 있는 게 좋아요. The new rule. 왜냐면 rule은 가산명사기 때문에 the new rule. 그럼 여기도 학생 아니야, 선생님도 아니야 해서 빵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A하고 B 자리에서 B에다가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른 상황에 쓰이는 neither 볼게요. 아까 위에 거는 굳이 안 봤어요. 자, 다른 상황에 쓰이는 neither 대명사 볼게요. Neither is absent. Neither is absent라고 했어요. 그럼 neither는 몇 명이에요? 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is 쓰는 거 이게 원래 기준. 그 다음에 접속사 nor. 접속사 nor. 밑에 내려가서 내 개는 읽거나 쓰지 못한다. 내 개는 읽거나 쓰지 못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y dog can't neither read nor write. Neither A nor B니까 읽는 거 못해, 쓰는 거 못해. 그죠? 읽는 거 못해, 쓰는 거 못해. 자, 동그라미 2번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ll right. 읽는 거나 쓰는 거 못해, 이거나 저거 못해. 사실 둘 다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은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3번 볼게요. 시작. 자, 그래서 and에 동그라미 치시고 and에 동그라미 그리고 cannot에서 not하고 뒤에 either 하고 관계를 보세요. 우리 뭐뭐도 그래 라고 할 때 나도 그래 영어에서 뭐라 나도 그래 회화하다가 나도 그래 그리웠어 나도 그랬어 me to 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나 김치 진짜 싫어해. 나도 그래 뭐라고 하죠? 나 김치 싫어해. 나도 그래 뭐라고 하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me too는 앞에서 긍정으로 말했을 때 긍정으로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me too라고 해요. 그러면 나 김치 좋아하지 않아. 부정으로 얘기했어요.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그래 라고 우리는 그냥 나도 그래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나도 안 좋아해. 나도 그렇지 않아 라고 할 거잖아요. 그때는 to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쓰지 않아요. 그때는 me 뒤에다가 뭐라고 쓰죠? neither 라는 표현을 써요. me neither 라고 해요. 그럼 이 neither가 뭘까 했을 때 not이 있고요. not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쉼표를 찍고 뭐뭐 do 그래라고 할 때는 to를 쓰지만 여기에 not이 있으면 to 대신에 뭐를 쓴다? either 라고 해야 뭐뭐도 아니야 이렇게 구조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나도 그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녀는 김치를 좋아한다. 나도 김치를 좋아한다 할 때 그리고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도 김치를 좋아한다. 그녀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야 되는 거야?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
요거를 풀어서 사용하면은 not either 이렇게 되죠. not either. 그러면 만약에 대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서 앞에 내용을 얘기했어요. 뭐뭐가 아니야. 뭐뭐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접속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접속사 뭘 사용할까요? and를 써도 좋고 or를 써도 좋아요. 둘 다 괜찮아요. 흐름상 맞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어요. not이 있어요. either가 있어요. 자, 이쪽을 지워볼게요. 이제는 회화를 떠나서 하나의 문장일 때 보는 거예요. 뭐뭐도 안 그래? 라고 말하는 거, 그죠? 누구든 안 그래? 뭐뭐도 안 그래? 이렇게 이어질 때. 그러면 접속사 and나 or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not 띠리리리 뒤에 either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not 하고 either가 만나서 뭐가 될 수 있어요? neither 띠리리. 그럼 접속사가 있고 neither 띠리리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접속사랑 neither를 더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nor. nor는 접속사의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다시 얘기해볼게요. 문법적으로 and나 or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붙여주는 역할. not은 부정을 뜻하는 부사예요. either는 도라고 해서 얘도 부사예요. 말 끝나고 붙이는 거니까 부사예요. 부정, 얘도 부정부사죠. 부정을 표현하는 부사, 얘도 부사. not하고 either가 만나서 leader가 되는데 leader는 접속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예요. 부사랑 부사가 만났는데 당연히 부사겠죠. 접속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leader를 쓸 때는 앞에 접속사 and나 or가 있고 leader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nor는 부사인가요? 부사? 아니요, 접속사예요. 왜? and나 or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접속사.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부사가 있을 때는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nor가 있을 때는 앞에 접속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이 뭐가 없을까요? 분필이 오늘은 됐다. 자, neither나 nor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 즉 자, not의 경우는 요 뒤에 바로 not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얘기하다가 중간에 not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시고 neither나 nor가 여기에 새로운 절을 이끌고 있다. 즉 이 뒤에 주어랑 동사 구조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도치. 어떻게 도치가 되죠? 조동사, 비동사, 두 동사를 활용하고 뒤에 어떻게? 주어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360쪽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My dog cannot read and neither can it write. 와, wow, and 하고 neither가 있어요. and가 접속사고요. neither는 뭐뭐 도 아니냐는 부사죠. 그리고 뒤에 도치가 일어날 거니까 can을 썼어요. can. 그리고 it이 나온 거는 멍멍이니까 it을 쓴 거고요. 뒤에 원형인 write이 있어요. write이 없으면 멍멍이는 읽기 못해. 그리고 도 못해. 이렇게 하니까 뭘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처럼 해서 can이 있고 뒤에 뭐까지? 동사 원형까지 써서 쓰는 것도 못해. 이렇게 구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동그라미 5번. My dog cannot read nor can it write. nor가 뭐죠?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and나 or 같은 거 지워버린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주의할 병치. 주의할 병치. A랑 B의 모양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자, 눈으로 보세요. 전화나 이메일로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3, 4를 보시면 You can contact us. 우리한테 접촉할 수 있어. 에다가 전화나 이메일로 해서 either A or B를 쓰는 거죠. either A or B. 그러면 A랑 B 자리에 똑같이 전치사구를 사용하거나 그죠? 똑같이 전치사구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를 접속사 앞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지고 A 자리에 B 자리에 쓰는 거 이렇게 모양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You cannot contact us by either phone or by email이죠. Either A or B에서 A 자리는 명사, B 자리는 전치사 구썼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You can contact us either phone or by email. 폰 앞에 아예 by가 없잖아요. 이건 안 되죠. 탈락. 세 번째, You can contact us either by phone or by email. 괜찮아요. Either A or B에 전치사고 쓴 거예요. 근데 4번도 괜찮아요. You can contact us by 해놓고 by가 앞에 나가 있잖아요. by의 목적어 첫 번째는 phone, 두 번째는 email. 이렇게 목적어만 A랑 B자리에 쓰는 것도 맞습니다. 2번,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게 조금 어려운 형태로 나온 거야. 난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m not interested or responsibility for that. For that, 그거에 대해서 이거인데요. 자, I'm not interested, 나 관심 없어. Or, 또는 responsibility죠. 품사를 잘 보세요. 앞에는 interest라는 형용사 보호를 썼어요. 근데 갑자기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명사. 나는 책임감이 아니다? 안 맞죠? 자, I'm not interested, 나 관심 없어. Or, I'm not responsibility, 나는 책임감이 아니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탈락. 동그라미 2번, I'm not interested in or responsibility for. 자, 이거는 I'm not interested 뒤에 in, 자, be interested in까지 짝꿍은 괜찮았어. 그럼 in 뒤에 목적어는 어디 있다는 얘기죠? 제일 끝에 for 뒤에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in that, for that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는 괜찮아. 나 그거에 관심 없어. 이거 괜찮아요. 근데 뒤에 responsibility 뭐 때문에 안 되죠? 명사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탈락. 3번 I'm not interested. 나 관심 없어. Or responsible for that. 자, responsible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책임이 있는. 근데 틀렸대. 왜 틀렸어요? 자, interested, 관심이 있는이라고 할 때 짝꿍인 전치사는 뭐가 돼야 돼요? for가 아니라 in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I'm not interested in 까지 써주시고 뒤에다가 responsible for that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뒤에서 지워지면 그래도 알아보기 쉬운데 지금은 in까지 멈추고 in의 목적어 말하기 전에 잠깐만 이러고 내용 붙이고 그리고 for 해놓고 for의 목적어 that 써준 거예요. 목적어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짜증나는 형태의 문제죠. 넘어가서 362쪽 362쪽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tickets 시작. The tickets are neither in my pocket nor my bag.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In my pocket 틀렸어요? My bag에 틀렸어요? 다시 In my pocket 틀렸어요? 아니면 My bag에 틀렸어요? My bag에 틀렸어요. Tickets are. 티켓은 있어 라고 했잖아요. 존재해 있어. 어디에? neither니까 없어까지 되겠네요. 주머니에 없어. 가방에도 없어 라고 할 거죠. 그럼 A 자리에 in my pocket 이라고 했어요. 그럼 뒤에도 in my bag 이래야 되겠죠.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He's famou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He's famous. 중요한 거 다 나왔어. 이 형식으로 끝났죠. Not only A 자리에 전치사고 but also B 자리에 부사 이거예요. 이거 괜찮죠? 얘는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젊지만 충성스럽다 맞지 않아요? 틀려. 뭐가 틀렸어요? 로열티가 틀렸어요. 앞에 영에서 어린, 젊은 건 좋아요. 그래서 나레이버비에서 어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충성은 아니고 충성스러운 또는 충성심이 있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비동사에 맞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죠. 나레이버비에서 B에 들어갈 것도 A에 있는 것처럼 형용사 보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oyalty 안 되고 loyal이라고 바꿔야 돼요. loyal 형용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6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was looking at me and smiling at me.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He was looking at me. 그래서 looking이 진행 썼잖아요.
그럼 뒤에 smiling at me, 분사구문인데 and가 붙었나? 가 아니라 He was smiling at me. 나를 보던 중이었고 나를 향해 웃고 있던 중이었다. 과거 진행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need to study English harder and exercising regularly.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온 형태죠. and 뒤에 ing가 나왔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랬죠. 그럼 앞에도 ing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need to 부정사,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뒤에도 need to 부정사 연결되는 거니까 자, 얘는 가능한 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and 뒤에 가장 짧게는 exercise regularly. 가장 짧은 답이죠. 그거보다 하나 더 길면 to exercise. 하나 더 길면 need to exercise. 더 길어지면 I need to exercise. 이렇게.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has a 내용은 아까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 문법적인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He had a plan. 계획이 있어. 그죠? 계획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근데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에요? 앞에 추상적인 명사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무슨 계획? Not A, but B. A 할 계획이 아니라 B 할 계획이 아닌 거고 plan하고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계획,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help the firms, 회사를 도우려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Not A, but B에다가 plan, to 부정사. 괜찮아요? 364쪽 종속 접속사. 자, 아까 종속 접속사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는요? 형용사절 접속사. 세 번째는? 부사절 접속사. 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끝나면 좋은데 세 가지에서 끝나지 않고요. 명사절 접속사가 띵띵 하고 나뉩니다. 형용사절 접속사도 나뉩니다. 어떻게? 띵띵에다가 디디디딕 디디디딕 나뉩니다. 부사절은요? 너무 많아. 얘는 단어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 나뉘겠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나왔던 게 여기 나왔던 애가 여기 나오기도 하고 여기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when이 제일 많이 나와요. when이 여기도 나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자, 부사절 wh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알고 있죠?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미래 대신에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그거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when일 때는 사용법이 또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랑 동사, 절의 구조를 가지고 뭐처럼 만들어준다? 명사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명사처럼. 그러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얘가 무슨 자리에? 명사 자리에 쓰는 거예요. 명사 자리란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된다는 뜻이죠. 주요 성분이 된다는 뜻. 자, 형용사절 접속사란 접속사가 있고 역시나 뒤에 절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 보호도 할 수 있잖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형용사는 보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떠올려봐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문장에 보호 쓸 수 있죠? 또 하나는 명사가 있고 to 부정사를 붙여서 to 부정사 할 명사 이렇게도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형용사 절이라고 할 때는 위에처럼 보호의 역할하는 거는 버려버립니다. 왜? 보호는 뭐가 되니까? 주요 성분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뭔가 수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구조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명사일 수도 있지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도 있을 수도 있고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무언가를 이해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부사절도 문장의 주요 성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수식하는 명사. 얘보다 어디 있다고요? 앞에 있기 때문에 걔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형용사에서도 띵띵띵띵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행사가 좀 특이해서 아, 좀 주의해야 되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자, 부사절. 부사절은 접속사 뒤에 절이 와요. 근데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수식하는 앞에 명사 있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얘가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구조. 전체 문장에서는 주요 성분인 거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요 안에 구조를, 여기 들어가는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구조는 문법적으로 완전할까요? 아니면 완전하지 않을까요? 진짜?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명사절 접속사 뒤에 여기 오는 절이 완전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완전한 절 또는 불완전한 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빵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완전한 절, 완전하지 않은 또는 불완전한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접속사 뒤에 완전한 애가 올 것인가 불완전한 애가 올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냐면 접속사가 결정을 해요. 접속사. 자, 접속사라는 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연결을 해주면서 요 절에서 주요 성분을 한다. 그러면 이 절에는 주요 성분이 하나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절에서 주요 성분이 아니야. 부사 같은 역할을 해.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종류가 나뉘는데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거. 그럴 때 접속사는 뭐일까요? 다시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명사절에서 요거 빼고 완전한 절이라며. 그쵸? 그럼 얘는 주요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전체 문장에서 이건 주요 성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절에서 얘는 주요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주요 성분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부사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 의문사 중에서 의문 부사가 있고 의문 대명사가 있어요. 의문 부사라는 거는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en, 장소를 물어볼 때는 wher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how가 있습니다. how 뒤에는 완전한 애가 올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은 애가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how는 문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뭐나 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얘기 방법 또 하나는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인 경우에는 뒤에 완전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도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도를 표현하는 거는 그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how라고 해서 무조건 완전절 이러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완전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how를 방법,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how 뒤에 불완전절이 오면 그 how가 정도, 얼마나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거리 물어볼 때 거리가 얼마나 돼? How far is it?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how 뒤에 완전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다. 다만
How는 문장에서 무슨 절을 하죠? 주요 성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요거를 보면 이거는 전체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이제 박자가 맞아야 돼요. 주요 성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은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 자기 뒤에는 완전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원을 빼고. 그 다음에 불완전절이 오는 경우. 불완전절. 자, 자기 뒤에 빵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what을 말할 수가 있어요. what이 뭐예요? what? 것 또는 무엇이잖아요. 우리 아까 문장 봤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했었어요? What she has잖아요. 것이에요. 그녀가 가지다. 그녀가 가진 것 이렇게 했죠. has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게 어디 갔어? 여기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이 있으면 what은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 이렇게 what은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 what 뒤에는 불완전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at하고 that하고 구별해봐 시험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좀 이따가 그래서 what 뒤에는 불완전절이 오고요. 사물인 경우는 what을 쓰지만 사람인 경우는 뭐를 쓸까요? who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what이나 who가 이끌고 있을 때는 불완전절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요거는 지금 정리한 거고 그 전에 명사절 그럴 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 사실을 표현할 때는 뭐를 쓰죠? that을 사용한다 그랬고 명사가 그 뭐뭐인지 아닌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whether 또는 if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 똑같진 않아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 요것도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이 that은 문장에서 주요 성분 하잖아요. 주요 성분. 그죠? 전체 문장의 주요 성분. 자기 뒤에는 완전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what하고 이 that하고 두 개 구별해봐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 자기 뒤에 불완전절. 자기 뒤에 완전절. 요거 구별하는 건 했잖아요. 이거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이거는 의문, 질문의 내용. 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구별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지만 문법 구조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완전 많아요. 아시겠죠?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한 해에 두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at 뒤에는 완전절, whether나 if 뒤에는 완전절일까요? 불완전절일까요? 완전절. 눈치껏 얘랑 얘는 뜻으로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뜻으로 구별하니까 문법적인 역할은 똑같아야 되겠죠. 문법 구조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that 뒤에 완전절, whether나 if 뒤에도 완전절인데 그냥 무조건 that 뒤에 완전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that이 지금 명사절에 나왔지만 형용사절도 나오고 부사절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리해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했어요. 명사절 접속사는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 자기 뒤에는 빵꾸가 없을 수도 있고 빵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절을 데리고 오는 접속사 뭐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자기 뒤에 완전한 애가 와야 돼. 얘기해봐요. When, where, why, how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that, 또 whether, 또 if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뒤에 불완전절 전체 문장의 주요 성분이면서 자기 뒤에 불완전한 애가 와요. 언제? what 또 who 이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what은 무엇 이거잖아요. 어느일 때는 모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which. 근데 which는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를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사 중에서 whose도 있었죠. whose. whose. 맞아요? whose 뒤에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whose는 격이 있지 않아요? 격? 뭔 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라 소유격. 형용사란 뜻이에요. 뭐뭐 의, 누구 의란 뜻이잖아요. 소유격. 그래서 whose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whose 뒤에 명사가 누구의 명사라고 한 덩어리로 다녀요. 그러면 whose 뒤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whose 명사 뒤에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왜? 이 명사가 딸려 있으니까. 누구의 명사라고 했을 때는 뒤에는 불완전절이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how 볼게요. How 뒤에 불완전절이 오는 경우 how 혼자 쓸 수도 있지만 how 뒤에 뭘 데리고 올 수 있어?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형용사인지 얼마나 부사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what 혼자 쓸 수도 있지만 얘가 뭘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명사도 데리고 있죠. 그러면 무슨 명사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what 명사 쓰면 뒤에 완전절이 와요? 불완전절이 와요? 불완전절이 오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잘 외워두셔서 이게 빨라져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명사절한 거고요. 이 안에서 구별은 또 단어별로 할 때 또 할게요. 예를 들면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자리에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if는 그냥 주어자리에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가짜 주어, 진짜 주어에만 쓰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형용사절을 보겠습니다.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아까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 두 개가 하나는 관계 대명사고 또 하나는 관계 부사예요. 책 안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책에서 또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하냐면 이 뼈대를 모르고 가면 하나하나씩 가다가 나중에 섞였을 때 막 이거 앞에도 나왔던 건데 또 나오네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서 지금 뼈대를 잡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절이 있고 관계 부사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관계사절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쓸 거는 대명사냐 부사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즉 형용사절은 전체 문장에서 주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주성분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앞에 이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없으면 걔는 관계사절이 아니에요. 선행사는 단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관계 대명사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전천으로 쓰는 관계 대명사가 바로 that입니다. 전천으로 쓰는 관계대명사가 that. 물론 that을 못 쓰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항상 that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배웠던 명사절의 that은 전체 문장에서 주성분. 근데 지금 이 that은 주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아까 that 뒤에는 완전절이었어요? 불완전절이었어요? 완전절. 이 that은요, 뒤에 불완전절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뒤에 불완전절이 와요.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라고 했을 때 관계라는 거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어랑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대명사라는 거는 자기 뒤에 오는 절에서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뒤에 명사나 대명사 자리 하나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at 뒤에는 요 뒤에 명사나 대명사 자리 하나가 빵꾸 나 있는 불완전절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억해 보시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뭔 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보어 자리가 빠져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보어격 관계 대명사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보어 자리에는 주어를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 무슨 형태가 온다? 불완전절이 온다. 아시겠죠? 그러면 that 뒤에 불완전절이 왔어.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선행사가 없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 that 뒤에 불완전절. 그러면
대시 전천후라 그랬는데 that 이외에 관계대명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갈립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that 말고 뭐도 쓸 수 있냐면 who를 쓸 수가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또 갈리죠. 아까 이 대시 주격도 할 수 있고 주격은 보어격 포함 무슨 격? 목적격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후도 주격도 할 수 있고 목적격도 할 수 있습니다. 주격일 때는 그냥 후로 쓰면 되고요. 후밖에 안 되고 목적격일 때는 뭐 원래는 이거였어요. 후였어요. 그런데 후로 바꿔 쓰는 것도 되죠. 그리고 전치사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치사랑 바로 붙여서 쓸 때는 후를 쓰면 안 되고 훈만 써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규칙도 등장을 합니다. 자, which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자, 사람인 경우는 구별이 되지만 사물인 경우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는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아니다. 자, 그 뒤에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의 종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종류. 전천으로 사용하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또는 whom.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다 which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 whose라는 아이도 나오는데 whose. 얘는 사실 소유격, 즉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얘는 혼자 보시면 안 되고 뒤에 명사까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볼 때 요거를 제외하고는 뒤에 명사 자리 하나 빵꾸라서 후주 뒤에 불완전 이러면 안 돼요. 후주 뒤에는 소유격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고 소유격은 문장 주요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말할 수가 없고 후주 뒤에 명사를 빼고 나면 그 뒤에는 불완전한 애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후주는 나중에 또 따로 정리하고 관계 부사를 가볼게요. 관계 부사 역시 전체 문장에서 주요 성분은 아니고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이사항 둘 다 선행사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무조건 웬 이거 아닙니다. 선행사 시간이라도 대세 쓸 수도 있고 위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선행사가 장소인데 즉 수식 받는 아이가 장소 where를 쓰는 경우가 있고 대시나 위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선행사가 어떤 reason, 이유예요. 이유. 그렇다면 관계부사는 why를 쓸 거예요. 그리고 how는 좀 특이하니까 여기는 여기서 같이 공부하지 않고 살짝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when, where, why가 바로 관계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랑 비교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 뒤에는 불완전한 애가 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뒤에는 뭐가 올까요? 완전한 자리 오겠습니다. 완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시간이니까 when을 써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행사가 시간이라도 뭐 될 수 있어요? 대시나 위치가 될 수 있어요. 뭐가 판단하죠? 뒤에 오는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리고 how는 왜 따로 뺐냐면 how는 선행사가 방식, 방법을 뜻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the way 이렇게 씁니다. 방법, 방식의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특이사항은 다른 거는 when 앞에는 뭐 time, where 앞에는 place, why 앞에는 the reason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도 괜찮은데요. how는 특이하게 the way랑 같이 쓰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how는 아까 우리 명사절 했잖아요. 명사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부사의 how도 있기는 있는데 앞에 어떻게 한다? the way랑 같이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비어있어요. 여기 없어야 돼. 생략시켜버려요. 그러므로 명사가 사라져버렸죠. 명사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how 절이 들어가 버렸죠. 무슨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명사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how는 항상 명사 절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관계대명사 how라더라도
앞에 선행사랑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명사의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how는 항상 명사절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